대한항공. 대한항공 20 42번까지 가야 돼. 아니 잠깐만. 지금 반대편으로 가야 돼. 어제 가서 내려줬어요. 아 네. 아, 너무 제 키에 맞췄나요? 여기 있다. 진아야. 아, 진아를 드디어 만났고. 야 빨리 짐 붙여. 어떻게 할 거야? 진아 짐 붙이는 걸 기다리고 있어. 이제 우리는 출발합니다. 비행기에서 이렇게 가다 슈우. 엄마 어디 가시나 봐요. 이제 저희는 부산 국제 영화제 갈 건데 한번 지난 한번 연출해봤잖아, 그렇지? 당연하죠. 무서워요. 나인 줄 알았네. 이거 갑니다. 갑니다. 오케이. 오늘 컨셉 패션 뭐예요? 오늘 아마존 익스프레스? 아! 아 그냥 물어봤어요. 여봤을 거야. 야 이거 좀 아끼는 셋업인데. 아 그래요? 네. 커튼 셋업이라고. 뭔 개소리야! 커튼 셋업. 너무 예뻐요. 커튼 셋업. 가봅시다. 안 막히는 시간에 와서 꼭. 택시 타세요. 제발. 제발 택시를 타세요. 와, 엘리베이터. 이거 사. 어, 저기다 엘리베이터. 아, 그래. 바로 앞이야. 누구 언니 찍어줄래? 드디어 도착. 내 안에 그런 전통 소리가 되게 유치하네. 이거 한번 들어갈까? 와. 언니 미안해. 불 켜주실래요 언니? 와. 뭐야? 이렇게. 전자레인지도 있고. 으악. 냉장고다. 물도 있어 언니. 물 마셔. 안녕. 물도 있어. 언니 뭐 시켜 먹기도 좋은데? 세면 될 수도 있네. 그러게. 헐. 뷰는 없는 걸로. 뷰는 다다. 우와. 드디어. 여러분들은 연출 타세요. 택시 아니야? 아 맞네. 아 죄송해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택시 아니야? 아니야. 죄송해요. 같이 고통을 느껴야지. 아, 여러분들 지하철 타세요. 드라이기 다행이고. 안녕. 다 어디로 들어가지? 찾나봐. 밥 먹으러 갑니다. 책을 구경하러 가볼까요? 너무 피곤해요. 저도요. 하루에 영화 두 개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 싱크홀 보러 왔다. 이광수 보러 가지러. 이광수 하루에 두 번 보지러. 김성균 보러 가지러. 예. 이제 아무래도 이성적인 시스템이 많이 발동을 해서. 머리 왜 이래?
싱크홀이 끝났어. 싱크홀이 끝났어요. 안녕. 근데 바다가 안 보이는데? 너무 어두워. 뭐야 이거? 우리 브이로그. 어? 찍을래?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바다가 안 보이네. 어떡하지 이 사태를? 사람 보이려나? 어 깜짝이야. 어머.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안녕. 아니요. 프라시를 붙여줘봐. 어 됐다. 아 됐어? 프라시를. 바다다 바다. 바다. 어 이거 언니 조명 팀이네. 바다. 이렇게 들어와도 안 돼. 이렇게 들어와. 더 떨어져 있어요. 어떻게 찢으셨어요? 이랬어요. 그랬는데 우리 방금 만나봤어 왔어. 우리 방금 액터스 하우스 보고 왔어. 티켓 뒤에 있다. 액터스 하우스 보고 왔고 조진웅 보고 왔어요. 조진웅 보고 왔어요. 약간 토크쇼 같은 건데 이게 예매하는 건지 몰라가지고. 맞아. 급하게 표를 구했어. 그래도 다행히 조진웅 언니 덕분에 조진웅도 보고 이번에 오늘 한 거는 액터스 하우스밖에 없지만. 그래도 좀 이따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기 때문에 아쉽진 않습니다. 부산 왔을 때 맛있는 거 먹어야지. 당연하죠. 맨날 시켜 먹기만 해가지고. 우리 피곤해서 맨날 배달 음식 시켜 먹었어. 시켜서 오늘은 꼭 밖에서 맛있는 걸 먹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봤던 거는 우리가 뭐 봤지? 싱크홀. 이광수 배우님. 이광수랑 김상현 배우님이랑 그 다음에 그 김혜준 배우님. 를 다 봤는데 개인적으로 영화 편은 비밀이고 한 번쯤 보긴 나쁘지 않으나 근데 재단 영화의 심오함을 보고 싶은데 싱크홀을 보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코미디처럼 그냥 보면... 가볍게 보는 건 정말 진짜 추천 하고 그리고 감독님도 봤는데 되게 멋있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내일은 우리가 따로 보지 우리 영화 내일. 난 내일 없어. 내일 없어? 저는 내일 행복의 나라로. 아 그거 너무 보고 싶었어. 진짜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때 상영된 영화이기 때문에 정말 꼭 잘 보고 오겠습니다. 기대작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일은 개인 브이로그를 최대한 찍어서 최대한 찍어서 올 거고 그리고 안녕. 타임을 너무 뛰어넘었나? 오늘은 10월 10일인가? 10월 10일. 저희는 맨날 밤바다밖에 안 봐서 낮바다를 보러 왔어요. 그럼 돌아볼까요? 네. 짠! 진짜 맨날 바다를 보러 오는 것도 좋지만 볼 때마다 달라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나 어제랑 똑같은 옷이야. 잠깐만. 괜찮아요. 너무 예뻐서 오늘 주말이라 사람이 너무 많아. 오늘 주말이야. 그렇게 보니까 시간 개념이 없어져. 사장님. 오늘은 마지막 날. 떠나는 전날 술 마시는 거. 비츠. 우선 저희는 짐을 했기 때문에 짐을 맡기고 그 다음에 영화의 전당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그렇게 하실 것 같아. 그러면은 좀 이따 같이 봅시다. 드디어 출발합니다. 예. 어지러워요. 네. 예.